안녕하세요. 통영에서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는 조욱현이라고 합니다. 처음 시작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. 친구가 보드 패션이 그때 유행이었거든요. 그게 19년 전이에요. 그때 보드 패션에 빠져서 그 친구가 보드를 타고 싶어 하더라고요. 근데 혼자서는 못하겠다, 같이 타자, 친구 4명이서 그때 G마켓에서 2만원짜리 보드를 샀습니다. 육사보드 같은 거요? 그렇죠, 그렇죠. 10분 만에 보드 4개가 다 부서진 거예요. 10분 만에? 네, 10분 만에 진짜. 마산 라이더즈샵, 변동환 사장님, 변동환 스케이터가 운영하는 라이더즈샵에서 보드를 사서 처음 탄 게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2학년부터 거의 안 탄 거죠. 대학교 들어가서 취업 준비도 하고 이러니까 안 타지다가 다시 통영으로 내려오게 됐거든요. 이제 그때 보드를 다시 타게 됐죠. 티를 맞추신 거죠? 네. 타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통영 오버타 멤버들입니다. 카카오톡 단체방에 통영 스케이트보드 치면 저희 통영 오버타를 찾을 수 있는데요. 통영에서 보드를 타고 싶거나 배우고 싶거나 같이 탈 사람 없는 사람들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주고 같이 타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검색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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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배울 곳이 없었어요. 보드를 배울 곳도 없고, 인터넷에 요즘처럼 유튜브가 그렇게 막 잘 발달돼 있는 시기도 아니어서, 아까 말씀드렸던 마산 라이더즈샵 그 사장님이 이제 싸이월드 클럽을 운영하셨어요. 거기 이제 트릭팁이랑 그런 게 올라왔었어요. 지금 그 변동환 스케이터 유튜브에도 그 전설의 강의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걸로 알리를 배우고 최근 타고 있는 기술들 대부분도 그 영상을 보고 혼자서 배웠습니다. 브랜드는 아직까지 딱히 제 취향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로는 그냥 인조이랑 얼머스트 데크가 저한테 잘 맞아서 그 브랜드만 사고 있어요. 데크는 8.25를 쓰고 있어요. 트럭은 원래 썬더 트럭을 쓰다가 슬래피, 할로우, 인버티드, 킹핀 그 모델을 써봤는데 확실히 가볍더라고요. 할로우 모델로 바꾸자마자 알리 높이가 거진 한 10cm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냥 아무거나 쓰고 있어요. 아무거나? 네, 그냥 가성비? 만원짜리 보고를 저 나름대로 세척을 해서 기존에 들어있는 기름을 빼고 이제 그냥 오일을 넣어서 그렇게 쓰면 훨씬 괜찮더라고요. 목 그립탭을 쓰고 있는데 이것저것 써보고 막 그래픽 있는 것도 써보고 했는데 그냥 검은 색깔에 제일 싼 거. 제가 그립탭 꾸미는 걸 좋아해요. 커팅으로 고양이를 만듭니다. 제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지금 천안에 계신 분이 있는데 레전드죠. 변동환 스케이터를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. 덕분에 지금의 제 알리가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술을 그분 때문에 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존경하고 있습니다. 이거 다 직접 만든 거예요. 운영하고 있습니다. 부서진 게 아니라 쓰러졌어요. 가로 빼로 사장님 감사합니다. 그럼 저 그냥 타던 대로 네. 탈게요.